이름을 떠요. 레이넌, 대작 떠라. 근데 내가 도망가는 거지. 아우, 얘들아. 오늘 등장부터 베리베리 시끌벅적하다냐. 근데 난 소연이가 너무 무서웠다. 아이고. 나도 모르게 정말 감정이 됐던 거 있지. 아니, 근데 하려고 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뭐야? 아직도 눈치 못 챘어? 드라마 패러디잖아. 이곳에서 많은 드라마들이 촬영됐거든. 어쩐지 예상치 않더라. 여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 오늘의 탐험지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경상북도 안동시야. 안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기 안동을 대표하는 하회 마을이야. 특이하지? 그럼 본격적으로 하회 마을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출발! 뽕뽕! 칙칙뽕뽕대! 칙칙뽕뽕대! 언제 봐도 정감 있고 멋진 한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우주로 퇴근 안 하고 지구에서 하룻밤 자게 된다면 꼭 이런 한옥에서 자고 싶다냐. 아, 얘들아, 다들 이순신 장군 알지? 오, 알도 알도. 우리 별에 소문 다 났지. 맞아, 맞아. 그래? 그럼 지나칠 수 없겠구만. 저 안으로 들어들 가보시게. 오, 같이 가. 아, 얘들아, 같이 가. 너네 너무 빨라. 그 이순신 장군을 알아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응? 바로 류성룡 대감. 그 류성룡 대감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야. 그리고 여긴 서해 류성룡 대감의 후손이 사는 곳인데 대감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대. 오, 뭔가 남다른 기운이 느껴지네. 뭔가 높으신 양반집 기풍이 느껴지는 게 점청께 있어야 할 것 같아. 우와, 오, 멋지다 멋지다. 뭔가 양반처럼 입장해야 될 것 같아. 에헴, 손 좀 잡아주겠나. 호호. 에헴. 아, 근데 얘들아, 베리는 어디 갔어? 어? 샤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라. 얘들아, 나 어때? 공주님 같아? 그렇다고 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근데 별이야. 어? 너 왜 공주 복장이야? 바로 이곳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께서 행차했던 곳이다냐. 너네 그것도 몰랐다냐. 그래서 나 베리가 여왕님처럼 베리베리 잘 어울리는 복장을 한번 준비해봤다냐. 그럴 수 있죠. 잘했구만. 잘했어. 안녕 얘들아. 뚝뚝 채서 부리가 등장할 시간이지. 베리 말대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곳을 다녀갔는데 당시 세계인들의 눈이 안동으로 모였어. 내가 심은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랐다니. 아우, 향기 좋다. 이 나무는 1999년 여왕이 하회 마을을 방문했을 때 직접 심은 구상나무야.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여왕이 가장 한국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서 이곳 하회 마을을 오게 된 거래. 당시 73세였던 여왕의 생일 파티가 하회 마을에서 열리기도 했어. 특히 여왕이 추녀당에서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오르던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 좀처럼 발을 노출하는 일이 없는 여왕이 한국식 예절을 지키기 위해 신발을 벗고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야. 우리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처럼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어린이가 되자고. 소원을 말해보시오. 다들 소원 다 빌었어? 응. 다들 무슨 소원 빌었어? 난 똑똑해지기. 어? 안타깝지만 그건 이루어지기 베리베리 힘들겠다냐. 뭐라고? 나 똑똑해질 거거든. 얘들아, 싸우지 말자. 이거 뭐라래. 아니, 근데 여긴 어떤 장소야?
여기 삼심당이라고 하얄 별신구 놀이가 시작된 곳이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소원을 빌기도 한 곳이야. 오, 여기 대단한 곳이구나.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나? 나를 따르라! 이쪽은 누구야? 나 말려봐. 어허! 그 누구 없느냐? 이리 오너라. 세상에 어느 땐데 누가 재통머리없게 사람을 오라가라 하오. 그러게나 말일세. 우리가 누군지 알겠느냐? 누가 봐도 올리벨이 아니야? 어? 어? 탈이 미니어처인 줄 알았어. 지모 언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얘들아. 아니 그래도 이런 하얄 마을 오면 하얄탄을 써줘야 제맛이거든. 근데 얘들아, 응? 니네 옆에 있는 저분 누구야? 응?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 우리 다섯 명이야? 아니 어? 무슨 소리야? 다섯 명? 아니 놀라지 말아요. 저는 하얄별 신구 탈놀이 보존의 이수자 서봉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놀라지 말아요. 놀라켜서 미안해요. 놀랐어. 자 그러면은 하얄 마을에 온 김에 네. 하얄 탈춤 동작을 조금 배워볼까요? 좋아요. 네. 탈춤 춤사위를 배우기 전에 네. 탈춤을 추기 위한 기본 동작이 있어요. 자 기본 동작은 어떻게 하냐면은 탈춤 출 때는 무릎을 먼저 움직입니다. 오금질이라고 하는데 자 움직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어깨를 움직여요.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신이 더 나면은 팔을 움직여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신이 나면 뛰는데 선생님 따라 움직이세요. 왼발부터 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자, 이렇게 신이 나는데 더 신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요! 네? 뛰어요! 아니, 소리를 지릅니다. 아, 소리를 질러요? 근데 소리 지를 때 그냥 악 신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추임새라고 들어봤어요? 네. 네. 자, 선생님이 하나, 둘 하면 얼쑤 합니다. 하나, 둘. 얼쑤! 선생님, 다섯, 여섯 하면 절쑤 할 거예요. 다섯, 여섯. 절수! 자, 그럼 하나, 둘. 절수! 다섯, 여섯. 절수! 자, 근데 이거 선생님보다 크게 해야 돼. 네 명 목소리가 선생님보다 작아. 네.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절수! 다섯, 여섯. 절수! 자, 이제 이 동작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돌아볼까요? 네! 생수에 꼭 하세요. 네. 선생님 하나, 둘 하면 하는 거. 자,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절수! 다섯, 여섯. 절수! 하나, 둘. 절수! 다섯, 여섯. 절수! 자, 그만. 우와. 아우,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네. 하얄탈은 종류가 정말 다양해. 하얬탈을 쓰고 공연하는 하얬 별신구 탈놀이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안동을 대표하는 얼굴이 됐어. 하얬 별신구 탈놀이는 무려 8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전통놀이야.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도 양반과 평민, 천민을 엄격하게 차별하는 신분제가 있었잖아. 하지만 별신구 탈놀이를 하는 순간만큼은 양반의 탈을 쓰나 천민의 탈을 쓰나 신분의 벽 없이 한마음으로 마을의 풍년을 기원했다고 해. 심지어 탈을 쓰고 양반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대. 당시 현실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 하얬 별신구 탈놀이에선 가능했을 정도로 마을 모두가 하나 되는 큰 축제였던 거지. 아, 그런 거였구나. 이 탈을 쓰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던 거구나. 어, 얘들아,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 나 베리부터. 어이, 올리! 너 또 안 씻었지? 아니 베리, 너 또 뭐래 방귀 꼈지? 아이 피디님들, 여름 옷 좀 바꿔달라! 바꿔달라! 아니 잠깐만, 이 연기가 좀 더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아, 저희 다음 신 찍으러 가실게요. 어? 어? 아니 뭐 이 연기가. 에헴, 거 아무도 없느냐? 거기 높으신